맞춰 귀를 뚫어라. 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영어, 네, 영어에 막힌 귀를 뚫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코가 막혔어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코가 막혀서 계속 코먹은 소리를 내는데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 영어의 이성엽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제 김나영 학생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발음이 뭐였죠? 저번 시간에 네. 저희가 장모음, 단모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신다. 네, 그리고 장모음의 요령은 네, 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장모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장모음의 요령은 두 개의 모음을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네. 이 이런 네, 그 정도 그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단모음 이는 그냥 발음 변화 없이 하나로 네. 네 그냥 이가 하나만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고 네. 장모음 이는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이 이런 느낌이고 단모음은 네. 그냥 이 이렇게 가면 된다. 예.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할 이 발음은 참 설명이 참 애매한 발음이에요. 생긴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발음 기호. 유처럼? 윳? 유요. 아, 유인데 저는 보면 말발굽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애매한 발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옆 오른쪽에 있는 발음은 그냥 알파벳에는 유 네. 네, 스펠링 같고 네. 두 개가 있는데 흔히 이 두 개 발음을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우라고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말발굽처럼 생긴 이 발음은 사실은 약한 으 발음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우리말에 있는 우 발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음 기호를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발굽처럼 생긴 이 으 발음과 우 발음이 스펠링이 거의 같은 경우가 거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good 뭐 좋다라고 할 때 good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으 약한 으 발음이어서 그냥 good 이렇게 약하게 발음이 돼요. good good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독일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외국인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런데 약한 으 발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말발굽처럼 생긴 으 발음과 우 발음이 스펠링 가지고는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왜냐면 뭐 오오나 유나 오유나 그 다음에 유우 발음도 마찬가지 오오나 그 다음에 오 뭐 그 다음에 유이나 EW 이렇게 있는데 스펠링만 보고는 구분하기 좀 어려워서 네. 어쩔 수 없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떤 발음인지 좀 암기를 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스펠링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 그리고요 그럼 단어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좋다라고 할 때 조금 전에 했었죠. 예, 오오의 오오가 스펠링 오오가 약한 으 발음으로 나는 경우입니다. 자, good가 good 이렇게 될 거고요. 나영 학생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good. 네. 그 대신 우로 한번 해 볼게요. good. good. 그다음에 으로 good. good. 네. 이제 번갈아 한번 해 볼까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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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쪽에 있는 발음이 맞는 발음입니다. 그리고 look 쳐다보다 아니면 어떤 모양이라고 할 때 look가 있는데 이것도 우 발음을 해 보려면 look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으 발음을 하면 look. 이렇게 약한 발음이 될 겁니다. look. look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다의 과거형이 understood가 되는데 이 발음도 would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약한 으 발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understood 이 정도가 되겠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으 발음을 해버리면 understood 이렇게 될 것이고요. 네. 약한 으 발음을 하면 understood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good, look, understood까지 한 번씩 읽어볼까요? 나영 학생이. good. Look, understood. 네, 그 정도입니다. 이제 잘못된 발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 발음으로 일부러. 네. Good, look, understood.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구분이 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발음해버리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출입문에 보면 이거 다 있어요. 미세요, 당기세요 네.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그냥 푸시 해라. 사람 뭐 스케줄에 막 밀렸어. 일정에 쫓겨서 그럴 때 푸시를 해야 돼. 네. 그럴 때도 있고 또 문에 보면 당기세요 할 때 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발음들이 다 으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푸시가 아니라 약한 발음 푸시. 푸시. 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득 찼다라고 할 때
F-U-L-L에 있는 발음도 으 발음이에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이걸 fool이라고 우 발음을 해버리면 바보라는 F-O-O-L이 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F-U-L-L 가득 찼다라고 할 때는 으 발음입니다. fool. 한번 해볼까요? fool. 네, fool. fool. 근데 우로 한번 해볼까요? fool. 네, fool. 이거는 F-O-O-L이고 fool 약한 발음은 F-U-L-L이 되고요. 야, 설탕. 네, 설탕 많이 드는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계속 설탕 많이 든 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일단 이빨이 썩으니까. 네. 근데 두 번째는 암세포가 설탕을 먹고 산대요. 아... 네, 되게 안 좋대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네. 아니라 네, 이 슈고에 들어있는 우 발음도 약간 사실은 약간 으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 발음으로 잘못해버리면 슈 가 우리는 뭐 슈가 이렇게 하죠. 네. 스, 약한 발음. 스걸. 스걸. 예, 스걸. 스걸. 네, 그 정도. 우가 아니라는 슈걸가 아니라는 네, 약한 우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would, could, should가 있는데 W-O-U-L-D, C-O-U-L-D, S-H-O-U-L-D 다. 이 발음들이 O-U, O-U가 있는데 이 발음들도 다 우 발음이 아니라 약한 으 발음입니다.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이 정도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would, 네. could, 네, 네. should 네, 그 정도입니다. 으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으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 발음으로 읽어버리면 would, could, should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 정도 발음이 아니라 약한 would, could, should 이 정도라는 거 네, 좀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된 우 발음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라고 한번 알아볼게요. 읽어볼게요. 네. T-O-O나 T-W-O에서 자, 뭐, 나 역시 이렇게 라고 할 때 T-O-O 아니면 숫자 2라고 할 때 T-W-O도 다 우 발음입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to 이러면 되겠죠? to 길게 네. F-O-O-D 음식이라고 할 때도 읽어볼까요? food 네. 그 다음에 학교 school 네. 우 school school 네. T-O-L 도구라고 할 때도 tool 길게 읽으면 되겠죠? tool 네. 그다음에 뭐 누구라고 할 때 who 이것도 우 발음으로 길게 하면 됩니다. who who 네. 어려운 발음 아니죠? 네. 그다음에 스펠링 몇 개만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사실이다라고 할 때 true 이 발음도 우 긴 발음입니다. true 해볼게요. true 네. true true 그다음에 new 발음은 new라고 해서 y 발음을 섞어서 해도 되고요. 그냥 new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y 발음이 섞여 있는 new라고 해도 되고 그냥 n 발음만 해서 new라고 해도 되고요. 해 볼까요? new. 네. new라고 해도 되고 new라고 해도 new. 되고요. 네. 그래 됩니다. 그다음에 blew에서 blue. blue. 네. 그다음에 drew drew. drew. 네. 그래서 스펠링을 보면 EW는 아, 우 발음이겠구나. 그런데 오오 이렇게 들어있는 더블 오가 들어있는 스펠링들은 이게 으 발음이 될 수도 있고 우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네, 두 개가 네. 다 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혹시 제가 네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그럼 투, 뭐 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모음이면은 푸드 이렇게 해줘야 아, 되는 건가요? 아, 그 장모음과 단모음이라고 했을 때 그 장모음과 단모음은 이 모음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아. 예, 우하고 으 발음은 사실은 똑같은 발음이 아니에요. 다른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장모음과 단모음이다라는 걸로 구분하진 않고 우 발음은 그 깨끗한 우, 그 다음에 으 약한 발음은 으 이 정도다.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장모음, 단모음이다 이렇게는 구분하진 않아요. 예. 처음 질문이 나왔는데 네. 프로그램 진행하다 처음 질문이 나왔어요. 네. 당황스러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으 발음과 우 발음을 번갈아서 한번 해볼 텐데요. 잘못 발음하면 예. 다른 단어로 잘못 알아듣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F-U-L-L하고 F-O-O-L입니다. F-O-O-L인데 앞에 있는 발음은 으 발음, 그래서 full.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음은 바보다라고 할 때는 fool, fool, 네, 네 우 발음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f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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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 다시 fool, fool. 네 앞에 있는 건 fool, fool. 그다음에 뒤에 있는 발음은 fool, fool. 네 그다음에 쳐다보다라고 할 때 look, look. 예 잘했어요. look,
look.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에요. L-U-K-E라고 할 때 이때는 look. look. 예, u 발음이 제대로 나게 look. look. 그 다음에 L-O-K는 look. look. 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 L-U-K-E는 미지근하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 lukewarm의 그 look예요. lukewarm 그러면 미지근한 그런 뜻인데 그때 look입니다. u 발음입니다. look. 그 다음에 쳐다보다 할 때는 으 발음 look가 될 거고요. 자, 당기다. 아, 문에 보면 항상 붙어있는 표준말이죠. 당기다. P-U-L-L은 으 발음. 그래서 pull. pull.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우 발음이에요. pull. pull. 그 다음에 당기다 라고 할 때는 약한 으 발음. 네, 한번 읽어볼까요? pull. 네,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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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됩니다. S-O-O-T는 검댕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 그 숯 만들면 이렇게 검댕 날아, 쓰레기 잘못 이런 거 태우거나 네. 그러면 검댕 날아다니는데, 아, 네. 예, 그 재, 예, 날아다니는 재를 이제 숯이라고 하는데, 자, S-O-T는 약한 으 발음입니다. 그래서 숯. 숯. 예, 그 정도고요. 양복이라고 할 때는 S-U-I-T, 양복이라고 할 때는 우 발음이에요. 그래서 숯. 숯. 네, 그 다음에 S-O-T는 검댕이라고 할 때는 숯. 숯. 그 다음에 S-U-I-T는 숯. 숯. 네.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할 때 나무나 그 다음에 여기다 S를 붙이면 뭐 작은 숲속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W-O-O-D는 약한 으 발음이에요. 그래서 wood. wood. 네. wood. wood. 그렇게 될 거고요. W-O-O-E-D는 woo. 이렇게 뭐 그 함성 지르다. 그런 식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에서 과거형이 would. would. 네, 그렇게 됩니다. W-O-O-E-D, would. would. 네, 그래서 우하다, 네,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고 W-O-O-D는 나무란 뜻인데 그때는 약한 으 발음, would. would. 그 다음에 우는 would. would. 네, 두 개를 번갈아 해볼까요? would, would. would, would. 네, 자, 으 발음을 한 번 더 해볼게요. would. would. 그 다음에 would. would.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발음은 이 말발굽처럼 생긴 약한 으 발음과 그 다음에 깨끗한 우 발음 두 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음은 사실 구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책이라고 할 때도 B-O-K가 어떤 발음일까요? 깨끗한 발음일까요? 아니면 약한 으 발음일까요? B-O-K. 제 생각에는 약간 으 발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네, 그래서 book가 아니고 book. book.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요리하다라고 할 때도 C-O-K도 cook가 아니라 cook. cook. 예, 네, 약한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으 발음과 우 발음은 잘못 발음했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우 발음을 해버리는데 기왕에 이제 발음 우리가 교정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제대로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꼭 발음 기호, 사전에 있는 발음 기호를 확인하세요라는 걸 제가 네, 말씀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발음 기호요? 네, 네. 발음 기호를 보지 않고 그냥 MP3 녹음된 걸 들어서 내가 발음을 체크하다 보면 이런 약한 으 발음이나 우 발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평소에 구분 안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구분하기 힘들었던 소리들이 그다음에 오하고 어, 이 발음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네. 에, 이 두 개 발음도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듣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MP3 발음만 그냥 들어서는 이런 소리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꼭 예, 발음 요령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있는 발음 기호를 확인하시고 두 가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KCN 필리핀 방송